우리 사는 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쁘게 살고 또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저마다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현대 사회에 정말로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고 바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또 그나마 또 밥벌어 먹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바쁘게 남들이 다 바쁘게 가니까 나도 뒤처지면 안될것 같아서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는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로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시면 그 동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한참을 들어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됐어요. 장난기가 발동돼서 갑자기 뒤를 탁 돌아보고 한참 들어갔다가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다시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같이 갔던 일행들한테 놀리켜 주려고 그막 뛰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모님과 그 일행들도 같이 놀래갖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같이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일행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다 뒤로 돌아서 다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동굴 입구 밖으로 딱 나왔을 때는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죠. 왜 사람들은 내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막 오니까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자기도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은 오직 이 목사님만 아는데 목사님이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막 정말 따라가는 인생을 막 열심히는 따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작 내가 어딜 가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뛰어가는 거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외가 있는데요. 날파리 있지 않습니까? 날파리. 예, 날파리들 가만히 보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날파리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날파리들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쳐서 지나다니잖아요. 한 뭉퉁이로.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그 가만히 날파리를 연구했던 학자가 있었대요. 보면 그 날파리 중에 우두머리 날파리가 있대요. 우두머리, 리더 날파리가 있대요. 그래서 걔가 앞장을 쓴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 다그 리더 날파리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간대요. 날개짓부터 방향까지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 리더 날파리를 따라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 날파리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간을 살다가 날파리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랍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정말 남들이 다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만 정작 중요한 게 무언가. 산에 올라가서는 꼭 필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저도 예전에 산에 갔다가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참을 헤맸는데 나침판이 없어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나침판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에는 굉장한 나침판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방향만 정확하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가는 인생의 목적지, 방향만 정확히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 정확한 인생의 나침판만 내가 정확히 갖고 있다면 빨리 가는 거냐, 조금 늦게 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